젤리는 이제 저의 친구 강아지 이름이고요. 젤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좀큰 욕심 없이 어떤 소비도 적게 하고 동식물과 행복하게 잘 사는 거를 모티브로 해서 살고 있어요. 우주에서 식물을 키우는 기술을 연구하는 우주농업 스타트업 스페이스 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식물공장 등의 농업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스마트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계속 비좁은 원룸에서 살았었고 어느샌가부터 이제 젤리가 유난히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거는 많이 없지만 계속 찾고 이제 노력한 끝에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 이 집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젤리가 더 이상 한숨을 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학부 전공이 생명과학부라고 해서 동물과 식물을 다 다루는 학과였는데 이제 학부 과정 중에 동물 실험이 있었는데 실험을 하고 나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대학원을 이제 식물로 전향을 해서 전공을 하고 계속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은 농업에 관심이 없잖아요. 친구들이나 이제 집에 지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반응이 없었고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해서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이제 실내 농업이고 해서 우주 농업에 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 농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주 농업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이제 집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면 강아지를 계속 데리고 면서 일도 같이 행복하게 할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아, 내일을 가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도전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할 때 사실 부담감도 많았고 어떤 아이템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제 삶의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는 이제 일주일에 딱한번 정도 하는 편인데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에 이제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청소를 막 즐겨 하거나 신경 써서 하는 편은 아니에요. 청소가 필수적이고 살면서 무조건 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게 인생에서 보면은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개수만큼 그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물건을 요즘에는 거의 잘 사지 않는 편이고 이제 청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벌어서 이제 내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간으로 많이 이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이제 주말 아침에 젤리랑 이제 여기 마당에 계단 앞에 앉아서 일광욕 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또 그만큼 계단 청소를 또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한 주의 시작을 이제 청소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창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끔하게 씻어내주기도 하고 화이팅 넘치는 이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도 하고 이제 우주 농업이란 분야가 사실 되게 생소하고 어떤 분은 이게 아주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는 젤리와 함께 할수 있는 아주 즐겁고 재밌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힘든 창업 기간 동안 이제 젤리가 큰 버팀목이 돼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젤리랑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젤리도 이제 살아있는 동안 우주 구경을 한번 꼭 시켜주고 싶은 게제 욕심인데 아마 본인은 절대 가기 싫어할 것 같아요.